네, 지금 현재 여기 이런 여의도에 있는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네, 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수막에는 네. 중앙선관위 위탁 결사 반대 네.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 전대 단식 투쟁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이제 성함이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네? 일단 아니, 누구신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네. 네, 저는 그동안에 새누리당 때부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때부터 책임당원으로 여태까지 지내왔던 강원도 책임당원 전국위원대 강원도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광현 강원도 조직본부장님과 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좀 사실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왔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그 당 경선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지켜보십니까? 네. 참 너무 안타깝고요. 네네. 황당한 일을 저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저가 좀 심하더라도 아유 표현 그대로 하시죠. 정말 네? 예. 제가 그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만 안 나와도 됩니다. 네, 보수주의고요. 네네네. 정말 그 저는 보수 정말 주변에서 꼴통 보수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고 나라를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갖 강원도에서 온갖 시민단체도 맡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그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때 내무장관을 하면서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보수 정권을 지켜오던 그 부모의 자식인데 그가 지금의 이 정말 좌경화되는 이 나라에 보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안 보이고 이렇게 저쪽 좌경화된 세력들에 휩싸여서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 또 한 가지 유흥수라는 사람은 선관위원장으로 온 유흥수라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부산시장도 했고 내무부 장관도 했던 올해 87세가 된 정말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실 분인데 여기 와서 선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참 여기 와서 선관위원장 맡은 것도 김무성이의 꼭두각시로 끌려온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네네네. 정말 그 이런 그 선관위에 위탁한다는 이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저들의 프레임은 이미 당대표를 정해놓고 하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수로 여태까지 살아왔고 70평생을 보수를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는데 정말 요번에 당대표가 선출이 잘못되고 나면 보수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괴멸되고 맙니다. 네. 다시 이 나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보수가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 안타까움에 제가 정말 고심 끝에 내 한 목숨이라도 정말 초대와 같이 던져야 되겠다는 이런 결기를 가지고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서 이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송두리째 지금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지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어떤 일이냐면 지금 당내에서 지금 지도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행태가 민주적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적 절차 아니에요. 룰을 그때그때마다 바꾸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K-Voting과 ARS 모바일 투표가
위험하다고 계속 그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도 지금 같은 편이 아닌가. 조선일보도 그렇고, TV조선, 또, 그 외에 지금 얼마 전에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 완전 그 가짜뉴스, 정당법에 있지도 않은 그 당대표 선거를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의무조항이랍니다. 근데 의무조항이 아니거든요. 그건 오보죠. 예, 완전히. 예, 완전 가짜뉴스입니다. 오보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누벨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당에서 완전히 결정할 수 있고요. 옵션도 여러 가지로 그렇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원 당규에 다. 그리고 검증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훼손하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 책임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데 저보텀도 당비를 한 달에 만 원씩 내가면서 지금 십수년을 지금 책임 당원으로 있는데 우리가 당 국민의힘 당의 당원 주인인데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정보를 선관위에 넘겨주는 자체가 개인정보 위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안 그래도 말씀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들한테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ARS나 SNS 무슨 이런 게 로봇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저희들 후보나 저희 당원들한테 어떠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미 전략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준석이나 우리 그 상구 대선 그 대선 후보를 정할 때도 맞습니다.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3구 대선 때도 제가 이 여론조사가 허위라고 제가 남부지법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제가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저한테 보내준 판결문도 있는데 정말 허접한 판결문을 제가 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처분이고 이런 법정 추쟁은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에 내가 이한 목숨 던져서 저들에게 뭔가 저항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그 본부장님 말고도 우리 국민 전체가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언론이 그 사실 그 눈과 귀가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데 언론이 지금 보수 언론이라는 그 조중동마저도 맞습니다. 이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선거만큼은요. 그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우리 그 책임당원 전국연대의 위원장이신 이광호 위원장님을 제가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상태를 국힘당의 국민의힘당의 지도부에게 전달해라. 당신들이 잘못하면 한 목숨이 될지 두 목숨이 될지 모르지만 아까운 국민의 생명이 지금 달려있다. 이거를 강력히 알려서 저들에게 당직자들이나 책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전달해달라고 제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달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민주주의 질서나 법치가 이게 지금 지도부가 지금 하는 것이 반민주적인 형태고요. 맞습니다. 반헌법적이에요, 벌써. 맞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전국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그 진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지금 물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국에 계시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보수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정치인들한테, 정치가들한테 우리는 속고 살았고요. 그들이 하는 행태가 올바른지 알고 믿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5년 동안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그 허접한 세상에서 정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와서 이제는 깨어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또 한 번
국민의힘당에서 우리가 믿었던 보수정당이라고 했던 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했던 이 어눌한 이 행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우리 보수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골기하지 않는다면, 저들을 바로하도록 대화 채찍을 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보수는 괴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정말 이 평범하고 정말 뭘 먹고 살기 좋았던 이 나라, 우리가 경제대국 10위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이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좌경화가 돼서 무너진다면 정말 베네수엘라나 저 비얀마나 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는 정말 개돼지 같이 살아야 될 이런 시기가 곧 닥쳐온다는 이 절박감에서 제가 정말 여러분을 정말 깨우고자 이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정말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결계합시다. 각성하라, 일어납시다. 깨어나라. 네, 각성하라, 정말 우리는 깨어나라. 한 목소리로 저들을 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뜻을 모아주십시오. 저의 이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제가 강원도에서 살아온 촌놈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딸 곧 박사학위 받고 정말 좋은 직장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애비를 존경하고 정말 아빠가 하는 일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여러분들 저의 진정성 알아주시고요.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보수 국민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정말 한 목소리로 우리가 뭉쳐서 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보여주십시오. 맞습니다. 보여주셔서 정말 힘있게, 네, 힘있게 싸워주시고 저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국민의힘 당을 접수해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한번 똑바로 한번 하여 봅시다. 맞습니다. 저는 네, 누구를 지지하거나 어느 시민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직 나라를 위해서, 보수 정권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이강현 강원도 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절절한 목소리로 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예, 각성하고 깨어나십시오. 그 국민 여러분, 그 한국의 지식인들이라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다음에 그, 그 관료들이 전부 이제 지금 옛날 조선에 조선시대 때 탕관오리, 그리고 이 그 자신들의 기득권만,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권 이런 것들을 자꾸 그 억압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권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늘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맞습니다. 정말 지금 이 자유 우리 누리는 거를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또 입법 활동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선거 네, 당대표가 되면 네, 총선까지 가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국가, 대한민국 국가를 어떻게 유지, 계승, 발전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또 듣고 싶어요. 이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제가 예,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보수당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체제와 이념의 붕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자행된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꽂히며 우리 국민 하나하나의 유일한 정치 참여인 참여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권력만을 추구하는 잔악한 무도한 야욕자들이 조용히 뺏어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저들은 아무 일 없었던 양 합법을 위장한 침묵으로 수많은 의혹과 증거들을 들이대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철저히 장악한 언론을 앞세워 억압해왔습니다. 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의 좌파 정권 완성도에 대한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보수당인 국민의힘당 대표 선출을 또다시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여 선출한다고 발표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창국민의 뜻마저 저버리고 국민의 주권을 통째로 타국에 넘겨줬던 조선말 무능했던 탐관 오리들의 작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한일 합방에 지금 우리는 한일 합방의 전야와 같은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수호하고자 저 이광현이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하나같은 열망인 당대표 투표권마저 빼앗긴 참담한 신경을 담아 그리고 보수 당원들의 열망인 당대표 투표권 수사를 위해 더 나아가 당 지도부의 이 결정을 전환하여 당대표자 경선을 당내 경선으로 전환하는 그날까지 이한 목숨 초계와 같이 던질 각오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서 투쟁할 것입니다. 부디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 결정을 취하하고 당대표 경선의 중요성을 깨달아 당내 토론을 거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이 되기를 바라는 당원들과 협심하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지난 70년간 선조들이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장과 성장에 누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 나라를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해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강현 강원도 대리군입니다. 아, 네. 앞으로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단식 투쟁을 이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단식이 힘든 과정이십니다. 쟁이 빠졌는데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강현 강원도 조직 본부장님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아까 하겠습니다. 아까 한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드렸고. 우리 하여튼 국민의힘 책임당은 전국 내일은 여기 아마 수많은 분들이 우리 동지들이 모일 겁니다. 맞습니다. 12시 집중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제가 또 마이크 잡고 또 한마디 하겠지만 우리 보수 국민들은 정말 보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이제는 모여서 힘과 뜻을 모아서 싸워서 이겨야 될 귀중한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보수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빠 뭐했어 할아버지 뭐했어 원망 들을 겁니다. 이 나라가 정말 좌경화가 되고 우리 자손들이 사회주의처럼 배급이나 받으며 통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떳떳한 부모로서 떳떳한 선조로 조상이라고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 자리로 오십시오. 국민의 당을 우리가 쳐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의 힘에 우리가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힘을 모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힘을 합시다. 예,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여기 정진석 예? 구체적으로 호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장, 그 다음에 네.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그 다음에 지자체 단체장들도 전부 이 책임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예? 네. 한 분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참 몇 개월 동안 앉아서 하는 그 모습에서 그래도 혹시나 정진석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훌륭했던 애국자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만큼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이만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거를 보면 정말 누구의 압력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본의 아니게 부모에게 배웠던 정성모 그 내무부 장관 전 도지사에게 배웠던 그 밥상머리 교육은 다 어디로 가고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압력의 세력에 의해서입니까?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정진석 참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또한 유흥수 선관위 위원장, 부산시장 내무장관을 거치면서 87세가 되도록 이 대한민국을 지키며 사랑하며 정말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웠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의 의지는 어디 갔습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또한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사로서 정말 돌멩이 잘 던지는 그 효과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일 때 살아있는 정권도 수사하겠다고 돌멩이 던지고 문재인이한테 대들었던 그 공로로 우리가 정말 완전한 우파로 믿진 않았지만 우리가 떨리는 손으로 윤석열을 선택해서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 말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노릇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국민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나라 경제를 세웠고 지금 현재 세계 10위의 수출국가요 경제국가입니다. 대통령 노릇에 치중하지 마시고 혁명가 정신으로 이 나라의 주사파를 몰아내고 빨간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력들을 쳐내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보수 우파가 바라는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지금 세력이 없다고요? 우리 우파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 지금 정진석이나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우리 우파 국민들 믿고 결기를 가지고 대통령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이 한 달에 만 원씩 걷어주면 5천만 국민이 걷어주면 50억의 연봉이 됩니다. 제가 만 원 아니라 10만 원씩이라도 우리 우파 국민들이 대통령 연봉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월급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 믿고 정치하십시오. 대통령 하십시오. 정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노릇 잘하시면 됩니다. 좌파 쓸어내고 뻘건 주사파들 몰아내는 게 대통령 역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총과 칼은 들지 않더라도 결기만 있으면 되십니다. 대통령으로서. 또한 제가 초선 때부터 후원하고 키웠던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저보다 나이는 11살 젊은 도지사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정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도 그 무대에 와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촛불을 바라보면 꺼진다는 그 결기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 우파 국민들을 깨웠습니까? 그 결기를 보고 전국에서 김진태 지금은 도지사지만 얼마나 많은 응원을 했습니까? 그 결기 잃지 마시고 강원도정 열심히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문순이를 고발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 모아놓고 변호사한테 고발장 써달라고 위탁을 하였지만 변호사가 고발장 쓰기를 꺼리고 있어서 제가 지금 고발장을 접수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최문순이 고발할 거고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려고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이 나라의 보수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의 보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진석이나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보수가 정체성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외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제 한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 미랄이 되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면 우리 보수들이 뭉치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정말 두렵지 않게 떳떳하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 한 목숨 던질 각오입니다.
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강원도 조직본부장 이광현님의 지금 인터뷰였습니다. 네. 정말 애국적인 발언 감사하고요. 전 국민이 우리 이광현 조직본부장과 같은 생각으로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직결해주면 이자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선거 질서를 바로잡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로 3일째 다시 예, 투쟁을 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강원도 조직본부장 이강현님께서 예, 오늘 이제 3일째 다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마이크 좀 정리 좀. 네, 지금까지 안동대열이었습니다. 목소리 부분이 지금 잘 안 들렸었는데 제가 좀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사무실 들어가서.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